양반 남편은 부엌불 좀 안 꺼지게 잘 보라니까. 그걸 하나 못 봐서 이렇게 불 다시 지피게 해. 이 추운 날 온돌 다시 뜨거워지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. 아유 속상해. 근데 추운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? 도깨비라도 나올 것처럼. 도깨비다! 깜짝 놀랐지. 깜짝 놀랐지. 외롱외롱 얄구리지. 아이 양반아, 간 떨어질 뻔했잖아. 어? 이거 양반 털이 아니라 도깨비 털인데. 아유,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정말. 탈이 그렇게도 좋아? 아, 그럼 이 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밥도 먹고 살집도 얻었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?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조선 최고의 가면극 갑돌이의 상상 가면극입니다. 옛날 옛적 한양에 사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, 이야 정말 재밌네. 역시 믿고 보는 갑돌이야. 자네 아까 주막에서 국밥 먹고 남은 잔돌 있지? 어 있지 있지. 그럼 한 두 냥만 내시게나. 갑돌이도 먹고 살아야지. 아유 그걸 말이라고? 이렇게 꿀잼인데 구독과 좋아요 아니 한 세 냥은 내고 가야지. 감사합니다. 오 단양이나 복 받으세요. 이보게. 예 스님, 가면극은 잘 보셨나요? 소승 귀한 뒤로 세상사 즐겨본 적이 없으나 오늘 자네 가면극을 보면서 간만에 즐거웠다네. 아유 그러셨군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. 이거 받겠나? 오 가면이네요. 스님께서 이런 가면을 왜? 산에 있는 동안 손이 심심해서 만들어본 가면인데 자네에게 딱 어울릴 것 같구만. 자 한번 써보게나. 이거 제 얼굴에 딱 맞는. 어? 스님? 스님? 방금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? 스님?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조선 최고의 가면 갑돌이의 상상감.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? 아 흥은 나는데 힘이 안 나네. 아이고 어서오세요. 갑돌이가 쓰러졌어. 갑돌이, 갑돌이 자네 괜찮은가? 한 달 전에 우리 서방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뒤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웃기만 하고 의원들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하고 제발 도와주세요. 자네 남편 얼마 못 가 죽겠어? 우리 서방님이 죽는다고요? 그래, 그 요망간 것을 당장 버리지 않으면 곧 죽을 거야. 요망간 것이요? 그게 뭐죠? 잘 찾아봐. 분명 집안에 없던 게 하나 들어와 있을 거야. 그걸 찾아서 무조건 태워버리라고. 명심해. 꼭 태워버려야 해. 마누라 왔는가? 아유, 아픈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? 나도 웃기 싫은데 자꾸 웃음이 멈추질 않아. 왜 이런지 모르겠어. 집에 없던 거, 집에 없던 거. 어? 저건 뭐야? 저런 가면이 우리 집에 있었나? 당신 이거 뭐야? 이거 어디서 난 거야? 아 그거 공연을 보던 스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. 아 이거네. 이거 당장 버려야겠어. 아니 그걸 왜 버려? 그 좋은 걸. 에이? 버리면 안 돼, 버리면 안 돼.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조선 최고의 가면극 갑돌이의 상상 가면극입니다. 어? 갑돌이 자네 이제 몸은 괜찮은 거야? 아픈 건 다 나았고? 아유 나으리 그럼요. 이제 몸이 아주 가뿐하고 깨끗이 나았습니다. 그래? 다행이구만. 아 그런데 그 항상 같이 오시는 다른 나으리는 어디 가셨나요? 아 그게? 그 얼마 전에 그 사람 마누라가 병이 났어. 병이요? 어 밭일을 하는데 밭에 썩은 탈이 하나 있었다더군. 거기에 버섯이 난 걸 보고 신기해서 집에 가져왔다가 그 버섯으로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뒤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웃으면서 춤을 추고 기력이 쇠하면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춤을 추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더군. 가면? 그 가면 어딨어? 어? 이봐 전에 왜 이래? 내 가면이야. 내 가면 돌려줘.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이류.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야담들을 모아 청파극담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. 그가 쓴 내용 중 가장 괴상하고 미스터리한 것이 바로 오늘 나온 저주받은 가면 이야기죠.
이 가면을 우연히 손에 얻게 된 한 남성은 가면을 쓰게 된 이후 춤추고 노는 일에만 빠지게 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. 가면을 당장 버리라는 무당의 조언에 따라 가면을 버린 후로는 거짓말처럼 병이 낫게 되었는데 몇 달 뒤 반쯤 썩어 있는 가면에 먹음직스러운 버섯이 자라나 있었고 이를 우연히 먹게 된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웃고 떠드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.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이 가면의 정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지금까지 저주받은 각시탈이었습니다.